공격 3톱으로는 좀 색다른 조합인 박동진, 문창진, 이근호 선수가 대구의 골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팀을 다녀온 구성윤이 골문을 지키고 정태우, 김재우, 정승원, 김대원 등 모두 동기부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많이 꺼냈는데 네. 상주는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이제 출전기에 또 대구는 높은 순위를 향해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면서 많은 게 출전하지 못했지만 올 시즌은 23경기 출전하면서 일단 도움을 3개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현재 상대가 백3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 공명석 선수가 빌드업 시에는 중앙수비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살짝 굴절되면서 뒤로 돌아서면 슛! 터닝슛까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박한빈 그리고 유재문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좋아요, 잘 돌아섰어요. 김대원! 슛! 골대! 골대를 맞습니다. 김대원! 이렇게 놓칩니다. 세징야 선수의 직선 패스 이어받아서 여기서 수비수 한 명을 가볍게 퍼스터치로 제쳐낸 이후에 낮고 빠른 슈팅이 그대로 좀 골대를 때리고 나가면서 네. 선제골 찬스를 무산이 됐습니다. 왼발로 오른쪽 잘 받은 뛰어난 박한빈이라 아, 잘 끊었어요. 김상민이 견뎌내지 못했고요. 중앙으로 문창진 열렸어요. 자, 문창진. 문창진 슛골! 선제골! 상주가 홈 팬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안태현 선수입니다. 골 안태현 선수입니다. 문창진의 킥이 슈팅으로 느껴졌는데요. 아, 순간적으로 이 볼을 가로채면서 슈팅으로 연결. 저 안태현 선수가 패스 앤드고 빠르게 문전 쪽으로 파고들었고 이 슈팅이 공교롭게 빠져들어가던 안태현의 발끝에 걸렸는데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면서 네. 김대원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양다로 걷어냅니다. 세징야 47, 세징야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슈팅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세징야. 이근호 먼 그래서 때릴 듯 하다가 일단 멈췄고요.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자, 올라옵니다. 헤런 슛!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전체골인가요? 오른쪽 측면에서 네. 어렵게 올라온 크로스를 김재우 선수의 자책골인지 네.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수비 사이에 왔고 김재우 네. 선수가 걷어낸다는 게 바디 포션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발을 갖다 대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게 오른발을 좀 쭉 뻗어낸 게 그대로 골문 안으로 연결이 되면서 기회로 가고 있는 김태환 감독입니다. 자 중앙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대한! 막아내고 있는 박지민 골키퍼의 세이브 막혔습니다. 자, 라인을 정확하게 빠져 들어왔고 여기서도 빠른 네. 타이밍에서 슈팅 이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조직적인 훈련이 됐을 때 이런 좋은 모습을 좋아요. 잘 끊었어요. 세징야 세징야 벗어납니다. 왼쪽으로 살짝 빗겨나는 세징야의 오른발 슈팅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디 포지션 자체가 상대 골문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실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자, 진영이 밖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했고 여기서 좀 빠르게 만의 골들이 나와요. 잘 들어왔어요. 이근호 열렸어요. 이근호. 자, 이근호 갑니다. 이근호. 이근호. 수비 두 명. 자, 넘어지면 일단 터치가 됐습니다. 김우석 다시 일어났고요. 이근호. 이근호! 포칭! 패스가 굉장히 잘 들어왔고 네. 힘있게 밀고 들어가면서 자, 김우석이 볼에 걸려서 일단 한번 넘어지고요.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근호의 슈팅. 자, 세징야가 잡고 올라가는데요. 세징야 밀어주고, 자, 중앙에서, 자, 류재문! 살짝 벗어났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해봤던 류재문. 뒤에 있는 이진현입니다. 자, 페널티를 안쪽으로, 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낮게 그래서, 잘 잡았어요. 자, 세징야!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6탄 방어 성공하고 있는 상주. 다시 이번에 왼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정재희. 정재희가 페널티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슛! 본인의 직접 마무리. 하지만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볼이 살아나오다 보니까 슈팅까지 연결이 됐고 날카로운 역습 이후에 정재희 선수까지. 좀 넓게 보이는 좋은 위치예요. 대구의 프리킥. 세징야! 명불허전 세징야! 자신의 이름값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세징야! 만의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시즌 16호 골. 아 역시 수비벽이 저렇게 많이 서 있어도 공간을 찾아내네요. 볼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네. 박지민 골키퍼도 몸을 날리긴 했지만 자 그리고 저 좁혀 들어갑니다. 자 왼발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이진현 대구가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조직적으로 잘 유지가 되다가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정승원 슛! 정승원 살짝 두고 말았습니다. 뚝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했던 정승원. 순간순간 공격적으로 김우석도 올라오고요. 원터치로 중앙 류재문. 아, 류재문의 허를 찌르는 오른발 슈팅. 잡기보단 다이렉트 슈팅까지 시도가 됐는데 이 슈팅이 좀 굴절이 되면서 김재호 선수의 이제 그 자책골이 나오면서 대구가 2대0으로 앞서갔는데요. 세징야 선수가 81분에 아주 기가 막힌 그림 같은 프리킥 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1로 상주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공격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안 쪽을 봤는데 김진혁이 가슴 트래핑 떨어뜨리면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상주가 상주에서의 고별전 대구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